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운동 쉽게 하고 재밌게 하자 마랑입니다. 하이 바밤바. 자, 여러분들 저는 이수역에 있는 기계체조 전문학원 드가체프에 와 있습니다. 모셔보겠습니다. 치어리딩 팀 비스 팀입니다. 오.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한국 최고의 올스타 팀 치어리딩 팀 비스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응원만 하는 게 아니고 저희만의 또 경기가 있거든요. 치어리딩 경기가 있고 뭐 저희만의 이제 하나의 이제 치어리딩도 스포츠로 지금 자리 잡고 있고 뭐 내년에는 뭐 전국체전, 네, 앞으로 올 이제 전국체전에도 시범 종목으로 저희가 이제 치어리딩이 들어갔거든요. 오늘 마랑님께서 도전하실 거는 사람을 던져서 한 손으로 잡는 그런 동작을 배워보실 건데, 그 전에 저희가 다 같이 할수 있는 그런 이제 그룹 스턴트라는 걸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제가 사람을 한 손으로 잡는다고요? 네, 한번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괜찮아요? 3대 600이라면 저는 충분히 네, 아, 저는 괜찮은데 이제 떨어지시는 분 괜찮으시죠? 네,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보험 돼 있으시죠? 실비 있지? 네, 괜찮습니다. 습관 몇 치세요? 140 이상 정도. 습관 몇 치세요? 저도 그 정도. 믿음하네, 나한테. 네, 오른발 올리시고 저희 카운트가 원, 투, 다운, 업에 맞춰서 원, 투, 다운, 업 하면 계단 올라가듯이 하고 왼발을 왼쪽 베이스한테 올려주면 돼요. 원, 투, 다운, 업. 어깨 눌러주시고 무릎을 살짝 네. 오케이, 오케이. 아! 레디, 원, 투, 다운, 업. 아! 멀리 보내, 멀리, 멀리, 멀리. 꽉 잡아! 꽉 잡아! 야, 꽉 잡으세요! 오케이. 머리로 하트 한번 해보실까요? 자, 머리 자! 자, 오케이, 자! 자, 가만히 있어야죠. 내려올 때 좀 위험할 수 있으니까 내 손을 한번 잡으세요. 네, 네. 손, 허리 굽히셔서 네, 키가 작아가지고 턱을 다 굽혀주세요. 네. 왼손, 왜? 천천히 여기 봐주셔야 돼요. 네, 네. 오케이. 와! 준비되셨나요? 네. 뭐 하는 거야? 지금 둘이서 뭐 하는 거야? 야! 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이거 어떻게 해? 못 해! 이거 못 해! 익스텐션! 야! 이거 진짜 못해요! 마지막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오늘 마랑님의 목표! 큐피! 한 손으로 네, 들어오는 거. 던져서 잡을 거예요. 레디, 원, 투! 이지! 아, 이거 진짜 못해요! 아, 이거 위험할 거야. 이거 지금 위험할 것 같은데? 저희가 안전하게 다... 그래서 저희가 남자 베이스가 4명이나 저희가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걱정 말고 신나게 던지세요. 던져서 손으로 받기보다 다시 던져서 다시 허리 캐치하는 토스 드릴 동작 먼저 해보실 건데요. 네, 나와주시겠어요? 허리를 잡으실 거예요. 허리를 잡으시고 플라이어는 베이스의 손목을 잡으시고요. 다리 모으고 시선은 정면! 그리고 토스 드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던져서 다시 허리 동작. 오케이. 이거 남자로 할게요. 일단 남자로 연습할게요. 원, 투, 다운 내려갔다가 업에 힘있게 자기 코 위로 던지실 거예요. 네. 자세가 좀 그랬습니다. 아니, 아니. 원, 투, 다운, 업! 허리! 으아! 그렇죠! 오케이! 이지! 베이스 손이 두 번째 손가락. 네, 보이시죠? 검지가 여기 뒤꿈치를 감싸고 손이 너무 많이 올라오게 되면 플라이어가 땅에 서 있다는 느낌, 평평한 느낌 받기 어렵기 때문에 두 번째 손가락이 뒤꿈치 쪽에 와준 다음에 그립을 힘차게 잡아줄 겁니다. 그립을 잡고 천천히 내리면서 다리로 충격 흡수해 주실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시선이 플라이어 항상. 진짜 클린 동작이랑 거의 흡사하네요. 근데 비슷해요. 네. 절대 떨지 마세요. 일단 허리를 잡으시고요. 다리 하나 올리시고 힘있게 위로 가볍게 던지신 다음에 아까 그립 잡은 것처럼. 근데 만약에 잠시만요. 레디, 원, 투, 다운, 업이죠? 가볍게 위로 힘있게 던지세요. 레디, 원, 투, 다운, 업! 오케이! 내려오는 동작 있으면 던져서 허리 잡으실 거예요. 다리는 항상 어깨 넓이보다 넓게 할 거예요. 레디 원 투. 레디 원 투. 레디 원 투. 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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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치 허리. 괜찮아요. 괜찮아요. 아 이제. 치어리딩이라는 게 생각한 것처럼
그냥 호락호락한 게 아니고. 아, 근데 되게 화려해요. 화려하고 정말 재밌고 이런데 전문가랑 반드시 이렇게 안정자치 있는 곳에서 꼭 하세요. 절대 저 한다고 해서 막 동생 들고 여자친구 들고 하지 마세요. 도전해 보겠습니다. 자, 자 일단은 우리 플라이어 분 나와주시고. 아, 네, 비스트의 노예린입니다. 일단은 요거는 그냥 기본 이지 스킬이고요. 여기서 이제 올리는 거죠. 그리고 오늘의 최종 목표, 한 손으로 여자를 들어올리는 3대 그리고 충분히 합니다. 와, 이거 진짜. 와, 박수. 와. 자, 일단 네. 동작 이거 올리는 것 같은데. 네. 그다음에 이제 스플릿 저크 같은 걸 하시는 것 같거든요. 네, 맞습니다. 네. 일단 근데 일단은 바로 잡는 거는 조금 무리이실 수도 있으니까. 네네. 여기 한 손에서, 아니 한번 여기 핸즈, 아. 양손에서 올려서 일단은 익스텐션, 익스텐디드 네. 동작을 한번 만들어보고 연습해보고 한번 도전해보실게요. 이걸 어떻게, 이거 여기서 앉았다 일어나면 돼요? 그렇죠, 푸시프레스. 네. 이렇게? 어, 무릎 펴시고. 그렇죠, 시선 플라이어. 오케이. 위로 던져 잡고.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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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어요. 자, 자 그리고 꽉 잡으시고, 꽉 잡으세요. 오케이. 자, 레디, 원, 투, 다운, 업! 좋아요. 우와, 어디 가세요? 빨리 가세요. 우리 형이 빨리 가세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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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잡으세요. 빨리. 자, 레디. 투, 다운, 업, 빨리. 오케이. 업. 아, 진짜 할게 없다. 할게 없다. 꽉 잡고. 네. 어디 가세요? 오케이, 여기, 여기, 여기. 자, 됐어요? 네. 자, 자, 자. 레디. 엄지 밀고, 엄지 밀고. 1, 2, 1, 2, 다운, 업! 오케이, 굿, 오케이. 아, 굿, 굿! 숨 쉬어야 돼요! 아, 어, 그렇죠. 천천히, 아니, 천천히, 천천히. 1, 2, 자, 다시.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던져야 돼요. 레디, 1, 2, 허리 캐치, 업! 허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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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치어리딩이 이렇게 화려하고 막 던지고 이렇게 좀 하겠지만 진짜 순수 기초 근력이 필요합니다. 말 그대로 근력이 없으면 못해요. 네, 절대 못합니다. 웨이트 트레이닝 하시죠? 그럼요. 하셔야죠? 네. 이거 무조건 해야 돼요. 네. 와, 이거 진짜 쌍남자들이 하는 거네. 아, 맞습니다. 남자 중에 남자죠. 여기서 이렇게 한 손으로 하라고요? 왼손은 거둘 뿐. 맞다 갖고 와! 아, 이거 어떻게 해요, 그거를? 잡아서 이 상태에서 그냥 먼저 익스텐션 먼저 해볼게요. 익스텐션. 와, 진짜 부드럽다. 그냥 익스텐션. 와, 박수! 와. 두, 같이 나오. 어? 와! 자, 이거 어떻게, 이거 이렇게? 아니, 그냥 위로, 위로만 하면 돼요? 익스텐션! 요런 느낌. 아, 이거, 이거 아, 거기가 가운데요? 그렇지. 그래서 꽉 잡아. 꽉! 괜찮아요? 네. 터졌어요. 업!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땡큐요. 아유. 자, 이걸 바라라고? 네. 엄지 밀어야 돼요. 엄지 밀고 어디 보고 바로 가면 여기 좀 올려주시고 그렇죠. 준비 일어나 보시고 레디 원 투 다운 업 와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이거 안 되는데 아 진짜 안 되는데 왼손 허리 왼손 허리 왼손 허리 왼손 허리 아 이거 안 돼 안 돼 잠깐만 아 안 돼 안 돼 안 돼 아 이거 안 돼 발로 달려야 돼 이게 근데 진짜 화면으로 보는 거랑 진짜 앞에서 보는 거랑 느낌이 되게 달라요. 다르지. 현장감이 완전 다르지. 그러니까 하시는 분은 더 무서울 것 같아요. 업! 와. 다리 어깨 넓이. 그렇죠. 둘이. 아, 진짜. 쭉 밀어야 돼요. 여기. 원, 투. 다리 넓고 업! 오, 진짜 좋아. 오케이, 됐어요. 왼손 밀고.
제가 솔직히 악발이기 때문에 계속하면 하겠지만 이제 힘이 점점 빠지고 있다는 걸 느껴요. 네, 그래서 안전을 위해서 또 다른 또 다르게 또 도전도 할 수 있으니까 나중에 또 이 편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진짜 하고 싶어요. 어떠셨어요? 원래 하던 사람들만큼의 높이도 나오고 안정적으로 수행하신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놀라고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기대했던 것처럼 너무 잘해주셨고 일단 저희가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제가 운동록을 하는데 탄성 스내치를 제가 추가시키겠습니다. 자, 그래서 조만간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리고 치어리딩 많이 사랑해주세요. 감사합니다.